왜 이러지? 몇 년 됐어? 바꿀 때 됐나 보다. 아... 예, 나 정인숙인데요. 예, 차가 좀 이상하네요. 좀 고쳐주셔야 되겠는데. 네, 여기다 두고 갈게요. 쇼닥터 언제부터 합류해요? 에이전시에서 연락 오기로 했어요. 조만간 일 거예요. 네, 조이로 박난주. 이모. 사고요? 난주야. 내 엄마가 차에 치였어. 빨라 와, 빨라. 차에 치여요? 얼마나 다쳤는데요? 어느 병원인데요? 말 좀 해요. 울지만 말고. 지금 운전하면 안 돼요. 내가 할게요. 안 된다니까요. 다 나 때문이에요. 내가 나쁜 말을 했어요. 엄마한테 내서 안 될 말.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나 어떡해요? 엄마 잘못되면 나 어떡해요? 평생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?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별일 없을 거예요. 타요. 난주씨, 정신 차려요, 난주씨.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. 나 엄마 잘못했어. 나 엄마 지금 나 따라 죽을 거야. 엄마! 엄마! 내가 잘못했어, 엄마! 어머니,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? 어디 안 좋으세요? 어? 여보, 기선아! 이불 좀 펴봐. 아버님 안 좋으신 것 같아. 어? 아, 왜? 자, 빨리, 빨리. 자, 들어가세요. 아버지. 아니, 무슨 일이야? 어? 그러게. 아버지, 왜 그래요? 아유, 여보. 당신 어디 아파요? 어? 무서워, 무서워. 아유, 왜요? 뭐가 무서워? 어? 꽝 하고 차가 부딪혔다. 사람이 죽었다. 아유, 어서 또 교통사고 난 거 보신 모양이네. 옛날 기억이 나시나 봐. 아유, 그러니까는 밖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. 험한 것만 보시잖아. 아유, 괜찮아요. 괜찮아, 괜찮아. 어떻게 된 거야?
근데 아까 회사서 네 박 팀장하고 같이 공연 준비하는 김기남 감독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아, 제정신 아닌 우리 때문에 수고가 많아요. 아닙니다. 그런데 저 사고는 어떻게 난 건가요? 보험회사나 상대차주는 제가 알아서 만나보겠습니다. 상대차 그런 거 없어요. 네? 아, 글쎄 길바닥에서 언니가 그냥 편안간 차도로 뛰어든 거예요. 아, 뭘 본 건지 죽을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주 순식간이었어요. 아, 진짜 10년 감수했다니까요. 그냥 차도로 뛰어드시다뇨? 그러게 말이에요. 아, 하여간 걱정이 많아서 벌어진 사단이야. 요즘 네 엄마 부대 낀 게 보통이었니? 암튼 자식이 왼수야 왼수. 나 이제 엄마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물을 거야. 내 친구 뭐 내가 찾을 거야 내가. 그래 찾으면 찾으면 엄마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뭐야. 네 가요. 환자 어떤 상태입니까? 아, 그 보호자가 어느 분이시죠? 네, 접니다. 제가 딸이에요. 환자분이 아마 이 차와 이 정면으로 부딪힌 모양입니다. 에, 늑골에 금이 갔고 이 손에 그 핏줄과 신경에 이상이 있어요. 에, 그래서 그 신경을 이어주는 수술을 했는데 뭐 당분간 입원 치료로 받아야 됩니다. 그럼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건가요? 네. 그 하지만 후유증이 염려되니까 그 환자분이 깨어나시고 난 후에 이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. 아, 그리고 환자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. 네. 저 교통사고에서 제일 문제가 뇌를 다치는 건데 뇌엔 이상이 없습니까? 네. 그 CT 촬영 결과 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행히 머리에 이상이 없다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. 엄마한테 가봐요. 안주씨, 괜찮겠어요? 합니다. 저희 아들이 워낙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해서요. 그래도 밉지 않게 봐줘요.